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오늘도 아버지 이 예배 자리를 기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러 온 우리에게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에 또한 남은 3일을 담대하게 살아갈 하나님 힘과 능력을 또 주님의 말씀을 받는 귀한 이 시간 될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담임 목사님 또 출타 중에 계신 우리 총회 가운데에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또 주님께서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기셔서 아버지 되어지고 계획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또 바로 세워가는데 한국교회가 바로 세워져 가는 데에 또 아버지 이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아버지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듣고 보고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사기 3장입니다. 사사기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 363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사기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블레셋의 다섯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보수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그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그 족장 시대, 그리고 그 족장 시대를 넘은 출애굽 시대, 그리고 그 출애굽 시대를 이끌었던 모세를 지나고 또 지난번 우리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끌었던 여호수아까지 그 이후의 시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의 이 사사기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대를 우리가 사사 시대, 사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던 시대가 바로 이 사사 시대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부터 시작된 이 구약 이야기가 각 시대마다 그 쓰임받았던 선택된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들이 이루어져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새벽마다 또 우리 주일마다 듣고 있는 창세기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족장들을 선택하셨죠.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들이 대를 이어서 이삭과 야곱과 또 그의 아들 요셉으로 이어지는 족장들의 역사가 창세기까지 쭉 이렇게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 이후에 그들이 이제 애굽 땅에 거주하게 되면서 또 새로운 이 애굽의 고센 땅에서 정착하는 삶이 이어지게 되는데 이 요셉이 애굽으로 왔을 때에 그들의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들어갔을 때에 그들의 가족의 숫자가 75명이었습니다. 75명. 근데 이제 그들이 점점 번성하고 또 강성해져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고 이스라엘의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강성해지는 이스라엘을 보고 이 애굽의 바로 왕이 그 번성함을 보고 경계를 하게 되고 그들을 이제 노역을 하게 되는 그런 노예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려먹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종살이를 하게 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 준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선택받았던 지도자 모세. 그러니까 모세는 이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선택되어진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탁월한 온유함과 또 그의 탁월한 리더십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이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십계명, 영원한 율례가 되는 하나님의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게 되고 그들에게 또한 선포하게 되죠. 그리고 뒤를 이어서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이 느보산에서 모세가 이제 숨을 거두게 될 때에 그는 이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그의 후계자로 삼고 여호수아가 그 뒤를 따라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정복 전쟁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에게 지어진 임무가 너무 막중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이 모세와 함께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고 또 그의 말씀에 따라서 여호수아는 순종하여서 그 정복 전쟁이 임하게 되고 또한 그 전쟁들을 승리로 이끌어서 결국에는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 그러니까 일곱 족속이 되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게 되고 이제 가나안 땅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서 이제 이 정복 전쟁에 앞서서 그 전쟁에 가야만 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특별하게 모세에게 특별한 부탁을 하셨죠. 우리가 지난번 말씀을 배웠던 것처럼 아말렉 족속의 전쟁에서 하나님은 마지막 아말렉 전쟁을 승리로 이끈 모세에게 그에게 당부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 승리를 이 여호수아의 귀에 들려주어라. 이 경험의 일들을 계속해서 그에게 들려주어라.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하나님이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사람들을 사용하시는지, 또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그를 승리하게 하시는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 믿음의 대를 이어가기를 원하셨고 또 그 믿음의 대들은 계속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전해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정복전쟁의 마지막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 여호수아 말씀에 나오는데요, 오늘도 우리 말씀을 한 구절씩 찾아보면서 말씀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입니다. 사사기 앞장에 있는 여호수아 21장 45절입니다. 여호수아 21장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21장 4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정복 전쟁이 다 마친 뒤에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주어진 것이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다 하나도 남음이 없이 응하게 되었다. 이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죠. 여호수아를 선택하셔서 이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하나님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다 그의 삶에 또 이스라엘에게 응하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가정에 약속하신 그 선한 말씀이 다 응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셨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하나님이 그 전쟁을 이끌어 가셨고 순종으로 그 길을 걸어갔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 같이 이 전쟁의 이김이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과연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또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간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을 그 말씀대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또 그분께서 주시는 승리로 이 여호수아까지의 사역이 잘 마무리되는 반면에 오늘부터 이제 시작되는 그 사사기 말씀에 넘어오면 이야기가 조금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2장으로 넘어와서요, 여호수아 말씀 넘어 사사기 2장 7절과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7절에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널 당황과 여호수아 뒤로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가 섬겼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그날들과 또 그 뒤로 생존한 그 리더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들을 본 사람들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 근데 이 말씀의 오조가 우리가 희망적으로 보여야 하지만 사실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는가? 이스라엘은 그럼 그 이후에 여호수아 시대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는 그 의문을 가지게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와 같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 이어서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 시대 사람들, 그 당시 여호수아가 행했던 모든 일들을 본 사람들이 이제 그 가나안 정착 생활들 가운데서 다 이제 열조로 돌아가고 다 죽게 되죠. 그러고 난 그 이후에 일어난 세대에 대해서 성경은 다른 세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세대. 우리가 흔히 우리의 대를 이어갈 세대를 우리가 다음 세대라고 하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 세대가 그들과는 달랐던, 그들이 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이어서 그 세대를 이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 다른 세대를 새로운 세대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새로운 세대를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MZ세대다. MZ세대. 네. MZ라고 하면은 아니라고 하던데 MZ세대다. 근데 이 MZ세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군 이래로 가장 가방끈이 길고 가장 똑똑하고 가장 스펙이 좋은 세대가 바로 이 MZ세대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우리 있는 성도님들의 자녀 세대 혹은 우리 손주들의 세대가 바로 이 MZ세대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대가 이 새로운 세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새로운 세대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염려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른 세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하나님에 대한 알림이 전혀 없는 세대, 그리고 사사시대에 말하는 그런 다른 세대가 혹 우리의 세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되는 마음들이 또한 우리에게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했던 것처럼 늘 우리는 이야기를 들려주어야 합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일하신 이야기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에 대한 이야기들, 마치 모세가 그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에 관한 일들을 들려줬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끊임없이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해야 될 그 사명이 또한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이 사사기의 말씀은 우리에게 보약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가운데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세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어떻게 그 세대를 감당하게 하시는지, 하나님은 사사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은혜의 말씀들을 나누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2장 말씀, 10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 다음 절 11절 구조의 말씀부터 보시면은 흔히 이 그 다른 세대들이 살아가는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야기들, 특별히 이스라엘의 어떤 행동 양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은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 그러니까 그들이 다른 세대인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섬기고 또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쫓아가는, 그 가나안 땅의 신들을 쫓아가는 악행들을 저질렀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 하나님이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러니까 악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대적의 손에 넘겨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 찾지 아니하는 그들의 삶을 내버려 둔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노략하는 자들의 손에 넘어가서 그들에게 괴로움을 더하게 되는 일이 그들의 민족에게 일어나게 되죠. 자연스럽게 대적자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대적들이 그들에게 쳐들어와서
그들을 핍박하고 또 그들을 박해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전개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사기의 역사관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그 이스라엘의 고통, 지금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그들의 재앙의 이유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악행을 저지르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 하나님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까 그 모든 상황들이 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버리시는 일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록하는 역사에 있어서 그들이 전쟁에 패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의 대적들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에 합당한 재앙을 내리시고 그들에게 괴로움을 더해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기의 저자는 사사시대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까? 비록 가나안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것이 승리하던 일이든 또 패배하는 일이든 상관없이 이 모든 일의 주관자가 바로 어떤 그들의 가나안 족속들의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사실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붙들면 또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찾으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평화와 안식을 주십니다. 또 반면에 그들에게 찾아온 이 평화의 시기에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그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면, 그들의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보응하십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재앙을 내리게 되는 그 어떤 생활의 패턴들이 계속해서 이 사사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재앙에 넘겨주시게 되죠. 그리고 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또 1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켜셨음이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대적자들의 손에 그들을 넘기우시게 되자 그들이 겪게 되는 핍박과 그 고난 가운데에 결국 그제서야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누구를 세우십니까? 사사들을 세우시고 또 그 사사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금 평화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사사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평안을 준 그 이후에 또다시 어떻게 반복되는, 또다시 어떻게 반복됩니까? 19절에 말씀 보니까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였다.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삶의 형태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반역, 그리고 또 하나님의 손이 그들이 내리신 재앙, 그리고 그 재앙 때문에 핍박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삶의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이 사사기의 말씀의 계론과도 같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3장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이어지고 있습니다. 3장 1절 말씀, 3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계속해서 보시면 이스라엘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전쟁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셨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그 이전에 얘기했던 그 다른 세대들,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그 출애굽의 경험을 하지 못했던 다른 세대들에게 그 전쟁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지 못하는 그 가나안 2세들에게, 가나안 정착 생활 2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시험하시고, 또 그 시험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가지 어떤 그런 패턴의 모습으로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일을 이끌어 가시고 또 이 일의 주체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의 손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패턴을 좀 다르게 바라보면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라보면은 이스라엘은 꽤 괜찮은 역사를 가진 민족처럼 보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대적자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그 지배와 핍박이 반복돼서 그들에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대적자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대적자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 특별히 말씀 보니까 모압 족속, 블레셋 족속, 또 가나안 족속, 미디안 족속, 암몬 족속,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족속들이 이 이스라엘 땅을 노리고, 풍요한 이 이스라엘 땅을 노리고 계속해서 침입하고 그들을 대적해서 그들을 괴롭게 하는 것이죠. 근데 그 핍박의 기간이 짧게는 2년에서 3년, 길게는 20년, 두브라 시대 때는 20년, 또 삼손이 나타날 때까지 그 시기가 거의 40년 되는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그들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겨주셔서 그 핍박의 시기가 길게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긴 핍박과 여러 번의 그런 침략 전쟁에서 실패하는 경험을 하지만 결국 그들은 거기에서 머물러 있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죠. 20년, 40년 남의 나라의 속국으로 있게 되면 사실 해방과 독립에 대한 어떤 마음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결국 전의를 상실해버리고, 아,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라고 하면서 그 나라에 흡수되거나 아니면 그 나라가 없어지는 것이 세상의 어떤 역사의 모습이죠. 세상 나라들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에 한 사사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모으거나 또 그들과 전쟁을 벌이게 되죠. 혼자서 감당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을 모아서 그 전쟁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그 사사가 일어나면 이스라엘이 대적자들을 몰아내고 또 스스로 나라를 되찾는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이죠. 세상의 역사의 관점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은 참 대단한 민족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렇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의 시각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이 대단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사기를 보는 다른 시각, 즉 우리가 믿음의 시각에서 본다면 우리가 잘 아는 사사기의 이야기들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 득죄하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대적자들의 손에 넘어간 그런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건지는 어떤 일들의 반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결국 하나님의 관계에서 과연 그들은 대단한 나라인가? 라고 질문해 봤을 때에 우리는 결코 거기에 긍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적인 차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이런 삶의 패턴을 버리지 못하고 결국 그들은 계속해서 절망과 좌절의 시기를 겪게 되는 그런 어둠의 이 사사기 시대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사기의 삶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의 삶도 또한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떠한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돌이켜 우리가 우리의 삶에 되어진 일들을 생각해 볼 때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있기까지 사실 우리의 힘만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 또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당장 앞에, 바로 앞에 일어날 일들이 어떤 일이 닥칠지도 모르는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삼손을 예로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이 사사기를 보면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삼손은 하나님께 엄청난 힘을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대단한 힘을 맡겨주셨죠. 그래서 삼손은 전쟁에서 늘 승리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승리를 경험하고 때로는 낙의 턱뼈로 그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는 놀라운 공을 세운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에게 어느 날 갑자기 힘을 쓰지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적군을 1,000명이나 무찌르는 이 어마어마한 삼손에게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고 삼손은 자기가 죽게 되었다고 하나님께 마치 죽음을 고하는 것 같은 그런 어려운 때를 만나는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이 삼손이 갈증을 느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갈증이 얼마나 심했던지 이 타는 목마름으로 삼손이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죠. 차라리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블레셋 사람이 죽이는 것보다 차라리 제가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것이 낫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하게 도움을 구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목마름이 찾아왔을 때 그 놀라운 삼손의 힘도 무용지물이 되어져 버리는 그런 인생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앞에 샘이 터지게 하시고 또 삼손은 그 샘물을 마시고 회복되어 소생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는 평안할 때에는 잘 느끼지 못합니다. 소위 평안한 삶이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여겨질 때에 사실 염려도 없고 모든 일들이 잘 된다고 여겨질 때에 우리는 어떤 착각에 빠집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에 100% 긍정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얼마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말로 또 우리의 행동으로 또 작은 것 하나 결정하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해왔던 우리의 지혜와 또 세상의 방식을 더 신뢰하고 따르는 우리의 모습들이 삶 곳곳에서 발견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런 연약함들이 언제 깨어집니까? 우리의 불신앙들이 언제 깨어집니까? 우리의 손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에 즉 뜻하지 않은 사건들과 사고 가운데서 비로소 우리는 삶이 무언가 잘못되어져 가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시련이 왔을 때에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에 마치 사사시대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적자들의 침입에 의해서 그들이 핍박당하고 있을 때에 또 삼손이 전장에서 타는 목마름으로 하나님께 생명을 구할 때 그때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때서야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토로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아래로 들어가는 때가 바로 언제입니까? 바로 고난의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의 때에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것이죠. 마치 브레이크 없는 차를 몰고 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때때로 이 고난이라고 하는 장치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제동을 걸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에서 배제하여 버린 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때로는 하나님의 제동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걸어주시는 브레이크가 때로는 우리의 삶에 축복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고난과 핍박은 때때로 우리에게 삶 가운데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손쓸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 몰려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손쓸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교묘하게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긍휼을 구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임연수 목사님이란 분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라는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은 이분이 북한에서 선교하실 때에 경험했던 일을 적은 책 내용 중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분이 북한에 억류되어서 949일 동안 독방에서 수감 생활을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긴 시간을 홀로 독방에서 이 지독한 감옥 생활 가운데서 계속해서 그런 어려운 시기들을 2년 7개월 넘는 시간 동안 그 어둠의 시기를 통과해서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이 목사님을 은혜로 풀려나게 하셨는데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간증 중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하나님의 고난이 우리에게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낮에는 중노동하면서 밤에는 홀로 아무도 없는 그런 독방에서 생활해야만 했던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을 통과하는 사람이 100명 중에 99명이라면 번영을 통과하는 사람은 한 명이 되기 어렵다. 그러니까 고난을 통과하는 사람이 99명이라면
번영을 통과하는 사람은 채 한 명이 되지 않는다. 우리와 조금 생각이 반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소위 번영, 또 성공, 형통을 통과하는 사람이 더 많다라고 생각되는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들에게 대적에게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평안을 끝내 이어가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을 저버리고 마는 것이죠. 다시 그들의 눈에 보이는 우상들과 자기 소견에 옳은 그 일을 따라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번영을 통과하는 사람은 채 한 명이 되지 못한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결국 고난은 하나님의 사람을 성장하게 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사람을 성숙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겸비하게 합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 있는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또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사사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은 때때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도 허락하시고 핍박도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은 다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허락되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들. 우리가 사사시대라고 하면 암흑의 시대, 하나님의 통치가 없던 암흑의 시대, 소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연단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또한 핍박당하는 그들을 구원으로 이끄셔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리기 원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영웅이라 이해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사람들은 그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한 사람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여전히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도 일하심을 믿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한 사람, 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잘 훈련되어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 이 초대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며 성장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의 아이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된 그런 믿음의 길 걸어가는 은혜와 축복이 오늘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고 또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것을 또한 말씀을 통하여 봅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가려워져 버린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이루신다는 그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부지런히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또한 그 한 사람이 내가 되도록 하나님 열심으로 예배 자리를 지키며 또한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그런 사명감 가진 사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하나님 그 한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또한 그 은혜가 우리와 우리 가정간에 넘치게 되는 은혜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